안녕하십니까, 하영궁입니다. 오늘은 원숭이띠입니다. 끼끼. 성품이 활발하고, 남들하고 교제하기를 되게 좋아하면서, 좋아하기는 한데, 이분들은 조금 성질이 급해요. 생각이 깊지 않다라는 거죠.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 있기는 한데, 너무 급해, 급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하반기에는 그런 거를 조금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달려가셨으면 좋겠고, 남에게 이렇게 베푼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공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왜 나는 줬는데 나 이만큼 돌려받지 못해. 이런 거를 조금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원숭이띠들, 초년에 이렇게 풍상을 조금 겪은 사람들은 중년에는 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올수 있으니까 내 운기를 잘 잡으셔라. 그리고 도움을 받았을 때 나한테 재운이 따를 수 있으니까 기회를 잘 잡으셔라. 그걸로 인해서 말년은 부귀영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형제들이 이렇게 분산이 되고, 육친이 이렇게 멀어져서, 내 일신이 조금 고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덕, 뭐, 내 형제 일신의 덕, 이런 것들을 조금은, 사람마다 틀려요. 또 괜히 나는 잘 산다, 잘 살면 좋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주가 많고 재능이 또 좋고, 많다. 그러니 나에게 조금 기술로서 이름을 널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장인정신으로 이렇게 재주, 손끝에 이렇게 하나하나에 열 손가락이 열 발가락까지 다 이렇게 재주가 있다 하니, 그 재주들을 조금 뽐내고 살아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모 덕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빨리 내려놓으시고, 내가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사 조심해라. 이제 하반기부터는 인간사를 조금 조심해라. 잘하고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사람한테 한번 정 주고 막 믿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말라. 배신당할 수 있다. 그렇게 징검다리 이렇게 확인하고 가는 것처럼 조금 확인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용신이나 불사주력이나 그런 것들, 그런 쪽으로 조금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남서쪽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고, 잠자는 방향은 북쪽으로 해서 잠자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